오다가 어떤 이상한 할머니를 만났거든. 근데 그 할머니가 나한테 이걸 줬어. 비타오백이 아니라, 비타오백을 다 먹고 난 병에다가 마법의 물약을 집어넣었대. 그래서 이 물약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, 그냥 이걸 흔드는 소리만 들려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다가 잠들게 된대. 그것도 아주 깊은 잠에 말이야.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편안함, 깊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대. 신기하지? 일단은 자기 자신한테는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만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너한테 한번 시험해볼게. 너 요즘 잠잘못 자서 고생 많이 한다면서 완전 딱이지 않냐?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. 일단 그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일단 잡을 때 상표를 가리고 잡아야 돼. 상표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어.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흔들면 된다고 했는데, 이렇게 위아래로 번째는
마지막으로 흔들어줄 거야. 준비됐어? 이제 다 끝났어. 이제 이것들을 조합해서 잠들 때까지 해주면 된대. 걱정 마. 내가 해줄 테니까. 근데 이거 먹어도 되나? 먹는 게 낫겠지. 흔들기만 해도 잠이 오는 물이니까, 물약이니까 아마 먹으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지도 몰라. 이제 눈을 감아봐. 몸을 편안하게 눕혀놓은 다음에 잘 들어야 돼. 알았지? 시작한다.
응?